아니 한번 다녀온 거 영원히 다녀온 거고 그리고 뭐 감시반 팀장님도 하시고 독재자 역할 네, 뭐 다 잊었습니다. 다 잊으셨나요? 지난 영화 네. 쫄병 역할 다시 준비하시기 좀 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거에 중점을 두셨나요? 군복을 입었을 뿐이지 군인과는 전혀 다른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리고 뭔가 이 상황이 정리돼서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. 돌아가고 싶다. 네, 간절히. 그럼 이 남북 역을 연기하는 그 순간에는 실내도는 단 한 번도 생각하신 적이 없나요?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. 전 전혀 박경일 씨가 말씀해 주셔서 아 실내도 했었죠. 비겁한 병명이십니다. 네, 그때는 30대 중반이었고 예. 지금은 다 40대죠. 부러워. 예. 자, 우리 그 여진구 씨 탱크를 책으로만 배웠다고 하는데